승철, 수명, 준희, 지수분의 이따 이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희보랑 천자 슈퍼주니어 해철이를 닮았네요. 아, 네. 그거 나겠죠? 해철이보다 나아요. 준희보다 저희 곡소개 한번 해도 될까요? 네. 곡소가. 네. 아, 저희가 이따는 하루 장인정 선배님의 곡을 편곡했는데요. 장인정 선배님의 노래가 여성분이 그 정말 뛰어나고 따라오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약간 너가 그분이 이렇게 옷을 그렇게 입고 야하게 입고 남자한테 그렇게 하니까 따라온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편곡한 거예요? 네. 랩 작사는 승철이는 직접 기타는 지수형이 편곡했고 제가 노래도 했고 준영이는 파이팅을 줬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했어요! 제 중요한 거. 네, 네, 네. 내게 상처가 되는 있어 kisses 소리만처럼 적시고 눈물같이 나를 읽었던 난 지금 말고 가라비처럼 적셔줘 하루종일 찬찬생을 빌어 나를 기억해 기억한 네가 했던 말 달콤한 분위기였던 모습 때문에 정말 좋다 남자들은 똑같았어 여전히 좋아줄래 뭐 그 남자한테는 왜 그래 어느 눈소만 잡은데 안돼 좀 더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좀 더 있다 있다 있다요 뭐야 지금 애매한 말들 내가 너의 남자인 걸 몰라 확실히 말해 다른 남자들에게 안돼 안돼 저는 다가오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말해도 천천히 정말 나를 원한다면 진짜 나를 원한다면 말해주세요 안돼 안돼 애매하게 말하지마 그래 내가 너의 남자잖아 뭐야 지금 애매한 말들 내가 너의 남자인 걸 몰라
확실히 말해 다른 남자 들을 때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 기타 너무 멋있었어요.